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괜찮아. 모두들 이렇게 위로하곤 합니다. 한동안 위로와 힐링이 하나의 트렌드였습니다. 너도 나도 괜찮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어느 순간 궁금해졌습니다. 정말 괜찮은 걸까요? 완벽한 삶까지는 아니어도 괜찮은 삶 정도는 살고 싶은데 다들 괜찮다고만 말해주니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 현명한 인생 멘토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책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너에게의 저자인 우진 박사는 구글의 설립 당시 핵심 연구원으로서 일했고 이후 실리콘밸리에서 손꼽힐 정도로 성공한 인물입니다. 이 책은 성공한 아버지가 인생의 고비를 맞이한 두 딸에게 쓴 개인적인 편지이면서 동시에 세상의 모든 젊은이들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태도로 세상을 대할 것인가? 그래서 결국 어떻게 살 것인가?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구체적인 문제부터 행복의 의미, 가난과 부를 대하는 태도 등 저자는 두 딸이 덜 고생하고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진실된 인생의 조언을 담아 편지를 보냅니다. 오늘 책갈피에서는 잘 살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 막막해하던 두 딸에게 저자가 보냈고 책에서 소개된 40통의 편지 중에서 3통의 편지를 골라 아빠가 두 딸에게 건네는 말투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람을 대하는 태도. 독이 되는 소인배를 알아채고 멀리해야 한단다. 소인배를 멀리하고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은 것은 대부분 사람들의 바람일 거야. 그러나 소인배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 그들은 사람 좋은 얼굴로 자신을 포장하기 때문이야. 소인배들은 대부분 아주 똑똑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거리낌 없이 피해를 끼치곤 해. 그러나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는 악당과 달리 친구의 얼굴을 하고 다가가기 때문에 그들이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 그렇다면 좋은 사람과 소인배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첫째, 좋은 사람은 상대의 이익을 위해 상대에게 잘해주고 소인배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친절을 베풀어. 예를 들어 소인배는 작은 선물을 주면서 먼저 환심을 산 다음 나중에 무리한 부탁을 건네지. 누군가 작은 호의를 베풀고 무리한 부탁을 한다면 절대 들어줘서는 안 되며 최대한 멀리하는 것이 좋아. 그들은 너의 약점을 이용해 네가 이익을 얻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지만 멀리 보면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잃게 만든단다. 둘째, 좋은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잘해주지만 소인배는 이익이 있는 사람에게만 잘해줘. 예를 들어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각박하지만 나에게만 무척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소인배일 가능성이 높아. 셋째, 소인배들은 끼리끼리 어울린단다. 그들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살피는 것도 도움이 된단다. 질 낮은 사람들과 어울린다면 그 사람 또한 좋은 사람일 리 없어. 넷째, 소인배들은 선한 친구의 얼굴을 하고 다가온단다. 그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아주 친절하게 굴기 때문에 사람들은 큰 피해를 입고 나서야 그가 진정한 친구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된단다. 그러면 소인배를 피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그건 바로 너에게 스스로 탐욕이 없어야 해. 탐욕은 소인배들이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주기 때문이지. 무료로 프로그램을 다운받기 위해 이것저것 설치하여 컴퓨터 바이러스에 걸리는 것처럼 탐욕이 생긴 사람은 아무 이유 없이 잘해주는 사람들에게 쉽게 속는단다. 2. 인생을 대하는 태도. 지금 당장 시작하고 나중에 완벽해지는 것이 중요하단다. 매년 발전하는 구글의 비밀 한 가지를 알려줄게. 그 비밀은 바로 완벽하지 않은 신제품을 내놓는다는 거야. 구글은 출시하는 날까지 기능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항목이 있을 정도로 미완성된 신제품을 내놓는단다. 구글이 완벽하지 않은 신제품을 내놓는 이유가 무엇일까? 구글은 미완성된 프로그램을 출시한 후 점진적인 개선 과정을 제공하여 신제품을 완성하기 때문이야. 미완성된 프로그램이라도 제공하지 못하는 것보다 제공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에서 알 수 있단다.
만약 구글이 완벽한 신제품을 내놓으려고 했다면 아무것도 완성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 처음부터 완벽한 것은 없기 때문이야. 아니, 완벽하게 되는 날은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모른단다. 최고만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 아빠는 너에게 탁월함을 추구하고 최고의 1%가 되기 위해 노력하라고 말했지만 그렇다고 단 한 번에 그걸 이뤄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단다. 지나치게 이상과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려고 하는 일을 완성하기는커녕 시작조차 못할 때가 많아 결국 미루고 미루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되지. 완벽한 결과는 단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계속 고치고 절충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란 걸 꼭 명심하길 바란다. 3. 삶의 문제를 대하는 태도. 신은 바보 같은 사람을 더 좋아한다. 좋은 삶을 살고 싶다면 바보처럼 사는 것이 좋단다. 좋은 삶과 바보가 무슨 연관이 있을까? 사실 이것은 자신의 기량에 대해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가와 관련이 있어. 사람이 스스로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 보면 어느새 스스로가 완벽한 사람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지.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으니 자신도 모르게 계속 실수를 저지르게 되며 이러한 실수가 성적이나 일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란다. 그러나 바보처럼 살기로 마음 먹고 처음 만난 일처럼 생각한다면 더 부지런하고 겸손한 자세로 일하게 돼. 다른 사람들보다 시간은 더 많이 걸려도 여러 실패 요인들을 피해갈 수 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란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바보처럼 사는 것이 좋아. 똑똑한 사람보다 바보같이 우직한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 더 잘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해. 사람들이 계산적인 사람과 우직한 사람 중 우직한 사람과 일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야.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무리한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단다. 친구와 어떤 물건을 교환할 때에도 많이 갔든 적게 갔든 너무 마음 쓸 필요 없어. 매번 너만 이득을 취하려 한다면 나중에는 아무도 너와 친구를 하려고 하지 않을 거야. 사람들은 착하고 정직한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하지 너무 똑똑해 보이는 사람은 오히려 경계하게 된단다. 잔꾀를 쓰는 사람보다 바보같이 미련한 사람을 더 좋아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책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너에게는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곧 자신의 삶이 된다고 말합니다.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던 무성의한 태도가 반복되어 서서히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격이 되며 성격이 운명을 결정짓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태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 시작할 때부터 좋은 태도를 취하고 좋은 습관을 길러 좋은 성격을 만드세요. 당신이 무심코 취한 작은 태도가 당신을 성공한 인생으로 이끌 것입니다. 책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너에게는 인생, 세상, 돈, 사람, 문제, 일에 대한 6개의 주제에 관해 구글과 실리콘밸리에서 크게 성공한 아빠가 MIT의 두 딸에게 보낸 인생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냉철하면서도 따뜻한 조언이 담긴 40통의 편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거친 세상에 막 뛰어들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2030에게는 냉철하지만 따뜻한 조언을 주고 2030을 자식으로 둔 4060에게는 자녀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며 4060 자신의 삶에도 어려움을 느낄 때 당신의 멘토가 되어줄 지침서가 되어주는 책입니다. 책갈피였습니다.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